속보, 개그우먼 박지선에 대해서 대중들이 모르는 사실들. 박지선쌤이 남기고 간 숙제. 이경규의 은밀한 부탁. 사연이 너무 뭉클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이경규와 박지선의 애틋한 관계가 재조명됐다. 지난 2013년 12월 방송된 KBS의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에서 박지선이 이경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박지선은 이경규를 꼽으며 훈훈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박지선은 풀하우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외모 때문에 콩트에서 못난이 캐릭터로 개그를 했던 적이 있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를 지켜본 이경규 선배님이 제작진에게 우리 지선이에게 못난이 역 시키지 말아달라 라고 슬며시 부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라며 이경규의 섬세한 행동에 감동했음을 고백했다. 박지선은 못난이 역을 안 하니 다음 주부터 분량이 확 줄더라 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박지선은 지난 2일 오후 1시 44분쯤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사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했다. 빈소는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 개그우먼 박지선 사망. 그녀의 삶엔 극단적 선택이란 없었다. 다소 어두운 내용의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개그우먼 박지선이 사망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모친이 쓴 유서만 발견되었다고 하죠. 예전 EBS 지식 채널 2에 박지선에 관련된 내용이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해, 지선아 라는 영상인데요. 고인을 추모할 겸 내용을 캡처하여 가져와 보았습니다. 김태희, 송혜교, 전지현이 아닌 다음 생에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했던 박지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요즘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청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같아요. 학교에서 한 번도 졸아본 적 없다는 박지선.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졸아요? 라고 말하던 그녀는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던 착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박지선은 꿈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꿈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수많은 청춘들 중에 꿈을 정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제일 큰 고민이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생각이죠. 숙제라는 생각이 들 만큼요. 대학을 감으로써 목표를 이뤘다는 생각을 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너무 어려웠던 박지선은 결정을 합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기. 그래서 대학교 4학년 친구 따라 목표는 교사로 임용시험을 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열심인 그곳에서 문득 어느 생각이 떠오릅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인데 포기하지 않고 실행에 옮긴 박지선이 멋지네요. 개그맨으로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이 박지선의 개그에 웃기도 했지만 못생겼다는 수식어가 꼬리표로 붙었죠. 하지만 박지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매력으로 현재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사랑의 지선아에서 보여준 박지선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한 번 더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박지선은 선언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어떤 시술도 성형도 하지 않을 것이다. 개그맨 박지선의 꿈은 앞으로도 남을 웃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이죠.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며 자존감 높았던 그녀가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삶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원했고 극단적인 선택이란 없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만인에게 웃음을 주던 그녀가 갑자기 떠나 그저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